오후장에 공략할 공략주도 저희가 또 짚어드리죠. 핫한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핫한 섹터가 그쪽이죠. 건자재 쪽. 예. 오늘 장에서 또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시멘트 쪽이 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성신양이 강하고 또 노루페인트의 노루는 뛰어다니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페인트나 시멘트 쪽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내년에 이어질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과 함께 나올 변화 생각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이건 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쪽 같은 경우도 합판 마루 제품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근데 지금 목재 가격들이 여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조림산업 관련된 쪽에서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지금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나무 제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칩이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어떤 연료로 써서 나오게 되는 바이오 연료라든가 증기 전기 에너지 이쪽까지도 연결되게 되면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친환경 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의 5배입니다. 그 정도로 실적 강한데 주가가 제대로 아직까지 못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건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12,000원대 밑에서 계속 아직까지는 회복을 중기적인 가격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런 종목은 또 탄력받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저항권은 한 15,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산업과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건축 건자재 쪽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산업은 1%대 강세인데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고점이 17,000원대 부근인데 목표가는 좀 낮게 잡으셨습니다. 15,000원 선이고 매수 시점은 12,000원.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